복숭아 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식료천여 세계에 임원 16지 보양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천여 전순이 1460년 도인이라고 하고요. 임원 16지 보양지는 서유구 19세기 초에 도인죽방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식료천여 원문 치상기 해수 흉격만민 기천 도인 삼량 거피 첨상 인연 소일승 중년 취즉 미이합 화자죽 임성식지 번영문 폐의 기운이 위로 솟구쳐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이 찰 때는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끝 그리고 두 개의 씨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빻은 다음 물한 대를 넣고 다시 갈아침을 낸후쌀 2옵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마음 내키는 대로 먹는다. 조리법 1. 복숭아 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끝 씨를 제거하여 빻는다. 2. 물한 대를 넣고 갈아침을 낸다. 3. 쌀 2옵을 넣고 삶는다. 4.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 자료 2 식료천여 원문 치전시 귀기 해수기급 불능하식 현벽 주기 혈기불통 일점소수 도인일량 거피첨 용수일승 연취즉 함의자주 공심식지 번영문 폐의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기침으로 인하여 숨이 가빠졌거나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옆구리에 적치, 기가 뭉쳐 생긴 덩어리가 생기거나 전염병 기운이 있거나 혈기가 통하지 않거나 날로 몸이 야위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 복숭아씨 한 냥을 물한 대에 넣고 같이 갈아 그 즙을 얻은 후 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복숭아씨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2. 복숭아씨 한 냥과 물한 대를 넣고 갈아 즙을 낸다. 3. 쌀과 복숭아씨 즙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입니다. 문헌자료 3 심요찬요 원문 치산후 혈증 도통 악로 불다하 불다식 도인 일량 거피첨 상인 갱미이합 수의대잔 라년 도인 교착 즉착죽 공심식지 번영문 산후에 어혈이 뭉쳐 생긴 덩어리가 있는 것, 도통이 있는 것, 오로가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 많이 먹지 못하는 것 등을 치료하려면 껍질과 뾰족한 끝, 그리고 두 개의 씨가 있는 것을 제거한 복숭아 씨한 냥, 맵쌀 2, 물두 대접을 준비한다. 지 익은 복숭아 씨를 짜서 그 즙을 취하고 맵쌀을 넣어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복숭아 씨를 껍질과 뾰족한 끝두 개의 씨를 제거하여 한 냥을 만든다. 2. 복숭아 씨를 짓이겨 즙을 낸다. 3. 맵쌀 2옵 물두 대접에 복숭아 씨즙을 넣고 죽을 만든다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치상기 해수 흉중방만 급천 도인 삼냥 거피첨 연 청량미이합 정도 자작주 공심식지 일일복 우익 번영문 또 다른 방법 기가 치밀어 기침하고 가슴속이 끄득하고 급한 천식을 싫어한다.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청량미 2옵을 깨끗이 잃어 끓여서 죽을 쓴다.
흥보게 먹는데 하루 한번 복용하면 아주 이롭다. 조리법 1.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청량 및 두엽을 깨끗이 잃어 끓여서 죽을 씁니다.